이번 순서는요, 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궁금증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이슈텔러는요, 북마크의 패밀리이십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호령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네. 북마크 패밀리 중 유일한 홍일점이라고 들었는데 네. 미모를 담당하시나 봐요. 어머, 그런 괄찬을. 아, 너무 솔직하시다. 네, 솔직 호탕하신 모습이 정말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제 스타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박사님께서 북마크 패밀리시니까 쭉 네. 역대 MC들을 다 보셨고 특히 남자 MC 잡는 호랑이 박사님으로 보셨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 잘못된 오보입니까? DMG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Don't.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Don't be your region. 네, 근데 그러면은 성이 1%라고 하기에는 네. 아주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부드럽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아하게. 네, 오늘도 역시나 국민들의 궁금증을 모아 주옥 같은 질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국민 마리아 들어봐. 아니, 이게 뭔가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 놀랬어요, 지금. 아니, 방송놈들이 자꾸 노래를 시켜요. MC를 안 했더니 자꾸 노래를 시키네요. 그럼 오늘 질문을 다 노래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제 노래 비쌉니다. 네, 일단 AI, 우리 한번 멘트 들어볼까요? 요즘 뉴스에 수도 없이 나오는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이게 대체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자세히 어려워요. 좀 알려주세요. 전작권, 이게 말도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군대 갔다 온 우리 현금 씨. 아, 전작권 네. 뭘까요? 아, 전쟁 상황이 됐을 때 6.25처럼 우리가 리드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미국이 리드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간단한 개념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전공이 음악이 아니었나 봐요. 아, 진짜요? 제가 외람되지만 또 국방부에 지금 홍보대사와 자문위원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조금. 굉장히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네. 감사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줄여서 이제 전작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어려워요. 우리가 아직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전쟁이 종료가 되진 않은 거죠.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정전 체제인 상황인 거죠. 정전 체제인 상황이고 이 정전 상황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사가 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또 전쟁이 만약 생긴다면 그때 전시의 작전 주인을 누가 할 것이냐.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미군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휘 통제권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제 환수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또 쏙쏙 들어오네요.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근데 우리 전시 작전 통제권을 왜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남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군이 이제 쭉쭉쭉쭉 밀리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러브레터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무슨 러브레터. 동료? 적군? 글쎄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저 알 것 같아요. 맥아더 장군. 맞아요. 당시 극동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 전장에서 우리의 작전권을 미군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달라라는 거죠. 미군이 참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이거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동맹국가들이 모여서 모두 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소를 위해서 다 같이 참전을 하자라는 것이 결의안으로 통과가 되고 유엔군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때 유엔군 사령관을 누가 맡았을까요? 맥아더 장군?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사실상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책임을 그렇구나. 바로 미군이
맞게 되게 된 거죠. 아니 네. 근데 박사님 네.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쟁 끝난 지가 벌써 7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전작권을 회수받지 못하는 건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좀 리드하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그게 대단한 아닌가? 거예요. 미국이 협의를 안 해줘서? 사실상 노력을 계속해왔어요. 노력을 해왔는데 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안보 상황이랑 굉장히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한국전쟁이 끝났죠. 그런데 그때 전작권이 누구한테 가 있었다 그랬죠? 유엔군한테 가 있었죠. 유엔사에 있던 게 한미연합사령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미연합사령부는 또 뭐냐면 한국과 미군이 같이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의 그 전작권은 이 유엔사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왔을 땐 사실상 반은 우리한테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가 같이 이 전작권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우리의 위협을 알려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데프콘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전쟁 임박 단계 때마다 이게 징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징후를 올리는 거를 미국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한미연합에서 같이 이거를 단계가 올려야겠구나 올리지 말아야겠구나 이걸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의 지휘를 미군 지금 현재는 미군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미군이 단독으로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아하.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 미군에 가 있다 그래도 네. 거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은 한미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주워 듣기로는 박사님 사령관은 미국인, 부사령관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박사님?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계급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계급인가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높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전혀 저는 군할 못이라.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높아봤자 얼마나 높은 것인가. 가장 높은 계급이 별로 얘기하잖아요. 네, 별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몇 개까지 있는 거죠? 원래? 다섯 개, 네 개까지 있지 않나요? 네 개까지 있죠. 네 개? 네 개. 높은 건가요? 엄청 높은 거죠. 네. 두 사람 다 별 네 개예요. 와, 별 네 개요? 포스트하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서열이 진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열, 오늘 퀴즈 너무 많다. 몰라요, 한 50위? 에이, 뭔 말씀이에요. 10위 안에 들어요. 그쵸, 박사님? 별 네 개가 50명 정도 있으면 그거 엄청난 군대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별 네 개가 많은 국가군에 속해요. 아, 정말요? 네. 아. 즉, 별 네 개가 많다라는 소리는 군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즉, 사령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별 네 개면 대장인 거죠. 네. 대장이 7명이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게 합참의장. 그 다음에 육해 공군 각군 총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한미연합 부사령관이에요. 이쯤에서 이 타이밍에 국민들의 궁금증 들어줘야 합니다. 국민 말이야 들어봐. 전작권 환수가 요즘 언론에 계속 이슈던데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게 대체 뭔가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맞아요. 엄청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온다는 건데 다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사님?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거죠? 했지만 전쟁이 났을 때 지휘를 누가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령관이 누가 된다? 우리나라. 부사령관은 누가 된다? 미국이. 바로 그거죠. 우리 이제 완전 속속 우리 박사님이 너무 이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우등생 된 것 같아요. 아직 아니야. 자화자찬. 그 보면은 그 연합사 사령관 또 포스타, 부사령관 또 포스타죠. 그러니까 두 포스타는 그대로 있고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사령관이 미국이 부사령관이 우리가 했던 거를 이제 사령관이 한국이
부사령관이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신병훈련소에 입대했을 때가 이거 뭐 남자라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기억을 하는 건데 밑밥을 까시네요. 그렇죠. 2017년 3월 13일 날 입대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네. 저는 아직도 가끔씩 내일이 2017년 3월 13일 아닌가 하는 악몽. 굉장한 나이트메어. 수능 다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그거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네네네. 맞죠? 통상적으로 아니, 다 이렇게 군 입대 날짜는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나 좀 무슨 말씀하시나 했는데. 정말. 아 저 박사님은 왠지 네.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여군 출신이신 줄 알았어요. 저 민간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자, 하여간 핵심은 제 군입대 날짜 날이 아니고 아니지. 네, 제가 입대한 2017년도에도 전자권 환수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오래전부터 전자권 환수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박사님? 그렇죠. 전자권 전환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또 1990년대 평시작전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시작전권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아. 그래서 90년대에도 전시작전권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사건이 터졌죠. 무슨 사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사건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 조건이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 돼야겠다. 시점이 아니라 조건이 기초한 자꾸 이제 무슨 상황이 터지니까 기본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럼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 가슴보다는 머리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멋진 말씀이시죠.